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면 비로소 여러분들 두려운 곳에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돼 해방된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고 또 이제 여러분들 가난과 질고에서도 해방되고 완전히 여러분들 해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한 것 같이 우리 죄에서 완전히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정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은 예수께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가셔야 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그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바로 알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6장 우리 9절로 11절을 보세요. 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심을 믿지 못한다던가 부활한 걸 믿지 못한다던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9절 시작. 죄에 대하려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면 자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지 않냐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해서 죄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했다는 걸 믿지 않냐면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를 믿다가도 나중에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해요. 이 재림론에 빠지는 사람들이 재림론 그렇죠? 그 종말론에 빠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그래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을 잘 안 믿으려고 한다.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할렐루야. 근데 알으라는 얘기요? 알지 말라는 얘기요? 에? 알 생각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알라고 하면 벌써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내기 때문에 알라고 하기 때문에 미혹된단 말이에요. 막. 아예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알라고 하면 돼 안 돼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렇게 말했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서 내가 가서 조소가 다 예배되면 날 데려온 내가 너희를 영접을 데려온다. 근데 그 날짜는 아버지만 안다. 아들 자신 아들도 모르고 누구도 천사도 모르고 인간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에 도전해서 그 말씀을 미리 할 텐데 그걸 믿지 않으려고 사람들 자꾸 날짜를 결정하고 무슨 뭐 666이나 Y2K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베리칩 666이나 베리칩이나 이런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왜 알아요? 지금 자기 살았을 때 온다고 했어. 응? 자기 생에 자기가 이러면서 살았을 때 온다고 믿는 거야. 그건 무언가 인생이 자기가 그렇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말 대부분 이 재림론에 빠진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뭐냐면 인생이 막막가판으로 빠진 사람들이 그렇죠 막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로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생활이 정상적이고 복음을 정상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거긴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문제. 할렐루야.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해서 죽은 영혼 살리는 게 문제지. 지금 재림하는 건 때와 고난은 아버지 권한에 있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가 하실 일이지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 천사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실 그것도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아버지가 할 일이야. 그러니까 그 권한에 맡길 사람은 그래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 여러분들 바로 무엇이냐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겁니다. 따라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다. 무언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너희로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는 참으로 자유야. 진리가 너희를 완전 자유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8절도 보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이 왜 왔느냐, 이 땅에 와서 아들이 무엇 때문에 나타났느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서. 자, 죄 짓는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정해놓은 게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가 그 666을 갈고 들고 나와가지고, 베리칩을 들고 나와가지고,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하와를 꼬시더니 지금도 그걸 들고 나와서, 그렇죠? 꼬시는 거예요. 날짜를 미혹하는 거예요. 날짜, 아, 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언제 재림한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임박했다. 이런 식으로 다 미혹하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거지 돼요? 마귀가 딸딸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자, 예수 안 믿는 것도 죄를 짓는 자죠? 그렇죠. 마귀에게 속해고, 너 여러분들 자꾸, 그렇죠, 예수님이 하지 않는 소리를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한 소리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이게 누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 좀 안 해. 그 종말론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할렐루야.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이거, 이거는. 절대 때와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너희들은 때와 권한은 아버지의 기승에 잔말 말고 뭐만 하라? 가서 복음 열두 제자가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때와 기와는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너는 오직 성령을 받아서 자유와 저 죄로부터 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생명을 부여받고 성령을 받아서 어디를? 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해가지 마음에 증인이라고 말씀하셔서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야 할 텐데. 그래서 죄를 짓는 자에게 누구에게? 그러면 마귀에게 속해. 하나님이 다 읽어봐요. 요한일서 8장 여러분들은. 요한일서 3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나니 마귀는 전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 뭘 멸하라며? 마귀가 여러분들 사망권세자로서 저 여러분들 모든 걸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의심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00% 믿을 사람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구상에는 단 한 사람도, 천사가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만 아는 권위, 권한이, 그 아버지의 권한인데 인간들이, 천사들이 왈가왈과 그 뭐 예수님이 온다 안 온다 그걸 여러분들 결정을 인간들이 판단하고 있다면 그 인간은 잘못된 인간이라. 그것도 잘못된 천사도 잘못된 타락한 천사라 이거야. 절대로 아버지 권한에 있는 거 믿으시거라. 그 이 재림론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 재림론 때문에 다 빠진 거예요. 500만 명이요. 예수님이 딱 500만 명이 적그리 다 하나같이 적그리들 뭘 갖고 등장해요? 예수 재림 갖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교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다 그래서 문선명이 박대선이 전체 뭘 갖고 요한계시록 갖고 재림 갖고 계시록을 갖고 재림을 건드리다가 다 적극적으로 돼요. 미국에 저 누구야? 미국에도 여러분들 오바마 미국에 여러분들 정말 노이셉 스미스나 여러분들 미국에 여러분들 그 제7일 안식교나 이 짐 베이커나 이런 사람들이 다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다 재림론 갖고 다 당하는 거예요. 제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거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바로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보낼 성령이 오셔야만 너에게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로마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자유케 한다? 진리의 성령이면 여러분들 모든 데서 이것도 자유함. 예수님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것도 요맞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늘 재림을 못하고 불안감이 있어. 자기 식구 못 보내면 어떡할까 해서.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 그런 불안감 때문에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애들까지 데리고 저 박병호나 이런 박명호 저 엘리제 재단 같은 건 애들까지 다 데리고 저 횡성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도 다 안 다니게 만들고.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할 일 다 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재림하다 우리가 교회 짓다고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도 어? 벽돌 하나도 쌓아야 돼요. 근데 싼 만큼 상금 줄 거 아니야. 근데 뭐 내일 재림 온다고 또 오늘 짓다가 아이고 뭘 내일 재림 온다고 뭐더러 짓느냐고? 안 짓다면 상금이 없는 거야. 재림 할망정 우리 할 일은 할 사람 안 해. 홀뚜리로 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들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깨달은 사람 마음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실상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못하면 예수를 알래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데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언제 어느 때 교회를 떠날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세상으로 돌아가고 언제 어느 때 불교로 갈지 언제 어느 때 저쪽 그리스도 넘어갈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혹시 죄를 짓더라도 혹시 죄를 짓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왜? 성령이 와서 예수를 구주라 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독한 육체적인 죄를 짓고 막 마음대로 살인범이 됐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실수로 사람 죽일 수 있어 없어요? 계획적으로 죽인 놈은 나쁜 놈이지만 예를 들어 실수로 죽여 안 죽여요? 자 운전수가 차 몰고 가다가 목사님이 차 쳐요 안 쳐요? 그 목사님들이 감옥에 와야 안 와요? 사람 죽이고 감옥에 온 사람이 있어 없어요? 많아요 목사님들. 무슨 사고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여 순간에 그렇죠? 부딪혀서 지가 부딪혀서 오는 부딪혀 죽고도 목사님이 잡혀온 사람도 많아요. 교도소에 욕먹으러 하다 보면요 분명히 자살한 거야 이게 부딪혀서. 근데 그때 당시 특가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무조건 구속이야 구속. 사람이 다 죽으면 구속수사로 하게 돼 있어요. 재판을 받고 나올 수 있어요. 40일 꼼짝없이 징역살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살했는데 자에 부딪혀. 그러니까 그런 죄를 졌다 해가지고 그럼 목사가 죄 안 져요? 그렇다고 그런 죄 사람 죽였다고 사람 한 10명 죽였다고 교통사고 내갖고 5명도 죽였다고 죄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들 예수를 부정해요? 안 부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인 죄는 큰 죄지 그렇죠? 근데도 부정하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신하고 또 다시 출소해서 또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근데 성령 안 본 사람들은 아 이거 하나님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냐고 실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나중에 출세해갖고 교회도 안 되고 목사도 그만두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걸 믿으셔. 그 다시 여러분들 돌아와서 복도에서 이 일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인 걸 믿으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불안한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00% 우리 신학생들은 성령 안 받고도 여러분들 성령을 안 받고는 우리가 교회 우리 신학생이 될 수가 없어. 안 받은 사람 다 밖에 하기 때문에 알려요. 또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여기 와서 앉았다가도 여러분들 적응하지 못하고 갑니다. 그렇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끝까지 있네. 알려요. 이해가세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오늘서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실상 예수를 여러분들 알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13절로 15절 요한복음 16장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이룬다. 예수 가운데 이룬다. 믿으시면 아멘. 시작. 그가 좌우로
말하자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 너에게 알리시리라.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저에게 알게 했습니다. 누구 것을 갖고 알게 해요? 에? 예수님 것을. 예수님은 아버지 것을 가지고 말을 했고 여러분들 성령은 누구 것을 가지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말하는 게 누구 것이요? 아버지 것이자 아들 것을 가지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아버지 것을 말했고 여러분들 성령님 누구 것을 가지고 말해요? 아버지와 아들 것을 가지고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읽어봐요.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 시작. 무릇 아버지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자, 이 아버지께 있는 게 다 누구 것이요?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또 읽어봐요. 계속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자, 누구 것을 갖고 알려줘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말하. 예수님은 아버지 것을 가지고 말했고 여러분들 성령님 누구 것을? 이걸 사람들이 모르. 이 성령이 왜 알아야 성령은 와야 이걸 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 이걸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도 얼마든지 타락하고 얼마든지 적거리 들어 넘어가고 이단으로 넘어가고 거기 가면 돈 준다고 하면 거기가 쓱 쭉쭉 뭐요? 그 교육자도 쭉쭉 나오고 밥 준다고 하면 쭉쭉 나오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교육자 37년 하면서 내 밥도 먹으러 누가 공짜로 밥 준다고 해가지고 세미나에 나올 줄 알았다가 밥으로 먹으러 간 적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갈 사람 시간. 복음 전하기 바쁜데 무슨 거기 가서 턱 깨고 앉아가지고 그렇죠? 밥도 먹을 새가 어디 있어요? 강사로는 갔죠 강사. 아, 왜 또 그 이상 거야? 요새만 하는 게 계속 평생 가지고 사람이 무슨.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들 정말 결박하시고 여러분들 영 성령을 정말 받을 수 있게 한 율법, 어? 율법을 자기 육체로 담당하시고 또 모든 죄로하여 자기 피로서 대속하셨습니다. 그가 의가 없는 우리에게 여러분들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들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여러분들 자기의 의가 있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또한 마귀를 멸하시는 분은 가운데서 여러분들 정말 이 마귀 가운데서 우리를 불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사 영원토록 우리를 평안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서부터 평안이 있어야 돼요. 불안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 재림 재림론으로 고등이는 사람들 있죠. 외치는 사람들 있죠. 종말론자들 불안 초조합니다. 그들은요. 집안도 엉망이고 애들도 엉망이고 왜? 이 내일 모레면 끝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게 질서도 없고 이게 뭔가 에? 모든 걸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캔사 영어로 말하면 캔사라서 세상 말로 말하면 될 때면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살아.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종말론에 빠진 집에 가봐봐요. 막 더럽고 냄새나고 오늘도 내가 아침에 저 주방에 들어가서 막 음식이 썩고 어제도 걸레가 썩고 내가 다 닦고 다 하수구 탁 집어넣어가지고 다 손도 다쳐내서 집어넣어서 다 닦아놨어요. 거기서 자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도 거기서 어떻게 자 냄새 나는데? 오늘은 냄새 안 하고 잘 잘 거야. 그 하수구 더럽고 여러분들 닦았으면 깨끗이 하루 한번 닦아도 우리 집에도 제가 하루 한번 닦아도 냄새가 나는데 저걸 일주일 한 달씩 막 섞긴 하더군요. 이게 그대로 밥 목구멍으로 밥 들어가는 거면 이상해. 누가든지 그냥 하여튼. 이게 청결하게 살자 할래야 매일 해도 그렇지 냄새가 나는데 몸은 그저 매일 아침 저녁 살 닦더라. 그런데 그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요
그렇게 삶을 산다는 얘기야. 내가 사람 마음에 이해가세요? 내일 종말이 와도 우리 할 일은 에? 할 일은 하자는 얘기야. 내가 사람 마음에 내가 사람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정말 이를 여러분들 인치시고 영원히 보존하시는 성령이 정말 우리에게 함께 계시다는 걸 잘 깨닫으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우리 엄마 고린도 후 1장 21절 22절을 보면은 바로 우리 성령이 나를 인치셔야 된다. 베리칩이 인치는 걸 겁내지 말고 누가 인치해야 돼요? 먼저 성령이 내 거고 인을 쳐놓으면 베리칩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인을 못 치는 거야. 666 아니라 할아버지도 못 쳐. 읽어보세요. 시작. 크게 시작. 하나님의 아이 왜 이렇게 저기 21절이라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으니. 인을 쳐서 안 쳤어요? 뭐 베리칩 인친다고 별짓들을 다 하는 거였어요. 베리칩이 존재도 몰라 그들이. 베리칩이 언제 나오냐면 60년도 50년도에 나왔어요. 50년도 미국에서는. 그래서 누가 우주인들이 여러분들 활용하다가 지금은 이제 실용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지금 나온 게 아니라 벌써 오래전에 여러분들 바로 우주인들이 거기다가 칩을 넣어서 모든 메모리를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우주선 떨어지면은 그게 다 컨트롤을 해서 다 연결해서 보게 돼 있어요. 거기는 카메라 장치 모든 걸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그 움직이 그걸 이제 실용화할 뿐이지 이미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언제 나왔어요? 우주인들이 다 여러분들 여기 끼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주인들이 그게 다 이게 여러분들 과학을 아는 사람들은 벌써 다 알아요. 언제 나왔다는 것까지. 요새 베리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주인이 여러분들 우주인 최초로 갈 때 암스트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 여러분들 맞고 가는 거야. 그래서 꽂고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다 그게 연결돼서 우주선에 연결돼서 그 칩에서 연결돼서 여러분들 휘스턴 본부로 다 연결돼서 하나로 움직이게끔 이렇게 해놨던 거지.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해가세요? 666 바코드도 뭘 이거 뭘 누가 만드는 거야? 우주인이 만드는 거야. 왜? 여러분 우주선의 문을 여는데 여러분들 비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쭉 긁으면 우주선이 문이 열리게 돼 있다. 그래서 그걸 해서 신용화시킨 게 뭐냐? 신용카드. 그러니까 그런데 안 빠질 사람아.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무식하고 무식하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베리칩도 실용화시킨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만 꼽는 게 아니에요. 여기 육체에다 꼽는 것만 아니에요. 다 꼽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실용화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뭘 하느냐. 이제는 여러분들 바로 어따 여러분 이제 카드로 할 게 아니라 이게 손에 꼽는 게 아니라 이제 카드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신용카드를 싹 바꿔서 그 지금 우리 역 전자여권 안에 칩이 있어요. 여러분 전자여권 구여권은 칩이 없죠. 지금 전자여권의 안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칩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와 똑같아요. 벌써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미국 땡기려면 베리칩을 갖고 댕겨야 되는 거야. 어디에 있어 지금? 여권 속에 베리칩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상명세서가 어디 사람이며 피가 무엇이며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누구 아들이며 다 나와야 안 나와요. 아주 족보가 다 나와야 안 나와요. 아주 그냥 쌍놈이며 양반이며 아주 싹 다 나와. 거짓말을 칠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이 한국보다 늦게 꼽았어. 미국은 재작년서부터 이제 그러죠? 미 여권에 베리칩을 꼽아요.
미국 시민, 그러니까 그 전까지 미국은 안 꼽았어요. 제일 먼저 어느 나라가 시행한 자리 한국이 한 거야. 한국. 왜? 미국서, 에? 미국에서 입국 비자를 줘야 되니까 이게 협정을 FDA 협정을 해서 거기서 제일 먼저 미국에서 이 페리 집을 넘겨준 거야 한국에. 그리고 이걸 꼽아갖고 너희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을 들어와라 해서 우리나라가 전자여권이 1호로 여러분들 시행이 된 나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이 꼽았어요. 아직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은 베리칩을 꼽지 않습니다. 여권에 한국하고 미국만 유일하게 지금 꼽혀있어요. 그만큼 과학이 미국의 그 지원을 받는 우리는 일본 여권 베리칩 없어요. 유럽 모든 나라 베리칩 없어요.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만 베리칩이 꽂혀있어요. 근데 그걸 몸에 꼽으려다가 이게 안 되고 이거 안 되겠다 심으니까 우주인들 이걸 이러면서 카드에다 꼽는 맨은 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새는 또 어디다 그걸 아주 그냥 싸게 해서 카드에 꼽아요. 따라서 카드 신용카드에 꼽아서 여러분들 이걸 앞으로는 실용화 옛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신용카드가 들어온 데가 미국이 1호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뜨려서 이 신용카드가 그죠? 그건 이건 다 카드는 또 없어져요. 한 5년 되면 싹 없어져요 신용카드. 그리고 다시 베리칩 카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야 이거 봐 주님 이제 그거 싶다 하면 또 예수님 재림 가깝다고 또 난리 날 거야. 이것은요 그냥 돈이 지금은 뭐 신용제도가 뭐 얼마 얼마 이렇게 이미지 있지만 이 칩은요 이 베리칩이 꼽아서 주는 신용카드는 무제한 이미지 없어요. 돈 쓰는 좋겠다 여러분들. 천억도 쓸 수 있어. 천억도 백억도 쓸 수 있어요. 한 카드 하나로 결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카드가 이제 드디어 실용화되고 있어요. 미국은 시작했고 한국도 미국 시작하면 한국은 곧바로 이어서니까 미국 한국 먼저 주어가지고 시켜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따라서 여권 베리 짓궂는 거 봐봐요. 그러죠? 미국, 한국을 먼저 꼽게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꼽잖아요. 응? 재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신용이 씨가 돈을 주지 100억이고 1000억이고 신용 있는 놈만은 이미지 없지 신용 없는 놈은 딱딱 그냥 그걸로 끝나서 아무것도 거지 되는 거예요. 또 지금 신용카드보다 더 완벽한 거지를 만드는 거예요. 응?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어느 나라를 가든 그건 살래야 신용 없이는 근데 앞으로는 거짓말하고는 살 세상이 못 돼. 이해가세요? 속이는 자는 살래야 살 수 없게끔 만들어. 이게 여러분들 주님 밖에서 그게 다 그 성경의 요한계시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예수님 재림했다고 그러지 말고 그런 집이 아무리 우리를 분들 육체에 인칠 수가 없어. 우리는 이미 성령이 인침받은 걸 믿으셔. 너는 내 거고 인쳐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악한 자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만지도. 한번 읽어봐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나눠왔으면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요 예수님이 빛값으로 나누면 요한일서 5장 18절 봐봐요. 잘 드려야 돼. 자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을 줄 리가 아노라. 하나님이 늘 죄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죄를 반지도 못한다. 다시 읽어라.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을 따박따박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을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악한 자가 뭐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슨 666을 주고 바꿔들을 찍어요. 어림 왜 성령으로 너는 내 거 이미 인쳐놨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아 그게 종몰난 자들의 그 베리침 얘기 그런 거에는 기도 기울이지도 말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 믿으셔. 여기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500만 명이 빠져가지고 적그리스도로 한국 교계를 넘어갔던. 이걸 지켜야 되는 거 믿으시마.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인쳤어요?
성령님이 인쳤기 때문에 그런 거 뭐? 그리고 예수를 구주라 신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자 하면 그때 첫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가 정말 없던가 있었던가 그들의 영혼에 천국을 약속한 일이 있었었나 아니면 그에게 사람 중에 누구도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에 정말 대하여 나는 여러분들 들어본 자가 없었던 말입니다. 구약 대사람 그래서 구약 대사람들이 신령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무슨 뭐 율법 주자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처럼 모세가 대단한 사람처럼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 엘리사가 대단한 다윗이 대 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많은 선지자 많은 임금들이 너희 보는 고자는 자 나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해 너희 보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여다본 적이 없었거든 천국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국 구약성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다 있어요 없어요 누가 와서 천국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잖아요 천국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거기에 그저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데 그들은 직분을 이스라엘의 직분을 맡아서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직분을 맡았던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부활하고 나면 그때부터 비로소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성령 여러분도 우리 속에 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장 훌륭한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못해본 이 세례 요한한테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은 너희보다 여러분들 여자 나간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너희보다 작은 자다 천국에서는 우리보다 작은 자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훨씬 난 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를 부러울 필요가 없고 다윗을 부러울 필요가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대단한 분이 할리야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왕권을 가지고 성령이 내 영혼 속에 오셔서도 머무르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한 거 아들이가 말한 걸 전체 다 여러분들 말을 할 수 있고 그걸 인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신령한 분인데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수양원과 정말 수송아지를 이 수양과 여러분들 이 수송아지를 수없이 잡았어도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과 사이는 점점 더 여러분들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그들 마음은 더욱 강박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오히려 그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여러분들 오해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여러분들 현실을 보는 이 마지막 침례요한 세례요한은 당시 신앙 지도자들을 책망하여 아예 독사의 자식이라고 따라봐요. 독사의 새끼더라. 따라봐요. 독사의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성령들 그죠? 대사장들 뭐라고? 독사의 새끼더라. 예수님도 뭐라고? 독사의 새끼더라. 지금은 마귀 새끼더라. 왜 아멘? 얼마나 마음이 없는데 이게 자꾸 점점 하나님 보러 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명성 오해해가지고 바리새인들 그러죠? 그 주일날은 돈이 떨어져도 죽지도 않고 말입니다 안식일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오해하니까 주님이 이러면 이 요한이 보다 못해 뭐라고요? 예? 나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말이야 마귀 새끼들아 막 이 욕을 그냥 퍼대는 성경에 나와서 안 나와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했단 말이야. 다 회개하라. 그래서 너희가 믿는 것에서 오해를 고치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1, 2절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말이야. 시작 바리새인 중에
왜? 시작. 그때에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여 가로되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하더니. 자 뭐라고요? 회개하라. 뭐라고요? 이젠 천국 얘기가 제철 나오는 거예요. 저희에서 여러분들 저 사망으로부터 저 가난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질고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받을 날이 왔다 이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을 받게 되면 천국이 우리에게 이만한 겁이 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게 천국이지. 가난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천국이지. 또 육신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즐거워해서 자유 완전 천국이죠. 근데 이게 자유함이 없으면 죄에서 자유함이 없고 여러분들 범사의 자유함이 없고 여러분들 정말 육체의 자유함 육체의 병이 자유함이 없으면 이게 지옥에 살면서도 저 병원에 중환자실 중환자실에 가봐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옥에 천국에 소리 지르고 막 깨져가지고 터져가지고 숨도 못 쉬고 산소호흡기 껴놓고 이게 살았어도 숨이나 갔다 갔다 그래서 산소호흡기 껴 그 지옥이지. 그게 무슨 여러분들 천국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부자로 만드는 거 믿으시거라. 여러분들 보세요. 저 염대 미국에 있다가 멕시코에 있다가 티와나를 가요. 샌디에고 살다가 아니 샌디에고에서 딱 멕시코로 넘어가는 순간 천국과 지옥인 걸 알 수 있어. 미국은 좋은 카페트에서 막 좋은 문화로 좋은 물로 깨막 뜨거운 시원한데 딱 넘어가자마자 여러분들 500만 명이 티와나 주민들은 다 땅바닥이 되었어요. 땅바닥 화장실도 없어. 물도 배달해줘. 빨래도 다 배달해주는 물로. 그리고 집도 고정대로 짓고 여러분들 땅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이게 멕시코 여러분들 티와나에 돼요.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어요. 저 아프리카 가봐야 가난해서 1년에 천만 명이 굶어 죽어요. 애들이. 우리나라 비하면 천국과 지옥. 쟤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저 중에도 굶어 죽는 애들이 있다니까. 1년에 얼마? 천만 명이 굶어 죽어요. 크지도 못하고 피지도 못하고 10세 미만이 천만 명이 죽는 것입니다. 어디 먹을 게 없어. 저기 뭐예요? 따라합니다. 가난이 지옥이죠. 지옥. 근데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여러분들 자유 가난에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면 우리 부유케 하고 주님이 채찍을 맞으면 우리를 여러분들 병을 낫게 하고 그래서 또 영원히 여러분들 지금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를 여러분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그래서 완전히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 믿으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걸. 그래서 완전 자유야. 죄에서 가난에서 지구에서 자유를 정말 준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 믿으셔.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분이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예수를 잘 믿은 바람에 지금 서울시내는 60%가 예수를 믿어요. 퍼센트가 세계에서 제일 예수를 많이 믿는 도시가 어디냐면 최고 많이 믿는 나라가 미주람이라는 나라다. 미주람 인도에 속한 나라인데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 그 나라는 지금 독립분리하려고 그러거든요. 독립분리하려고 하는데 네? 독립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물론 인도의 국회의원이 장로님으로 나와 있는데 의회에 나와 있는데 그 장로님이 여기 사진도 있어. 내가 한번 봐드릴게요. 장로님이 장관님이세요. 장관님이 교육부 장관이고 국회의원이에요. 인도에. 근데 그분은 여러분들 그 동네는 미주람은 일개 국가인데 몇 퍼센트가 있습니까? 99%. 아, 왜 안 해? 예수 안 믿으면 그나선 쫓겨나는 거야. 그게 미주람이라는 나라예요. 그게 이제 내 친구 목사님 쭈알라 목사님이라고. 근데 거기는 90%가 또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우리 가자고요. 왜 안 해? 99%에서 믿는 나라 미주람 들어봤어요? 내 사진도 있어요.
주알라 목사님 구경시켜드릴게. 내 나중에 자료 확보해 줄게. 그 다음에 85% 예수 믿는 나라 어디냐 여러분들. 첸나이 마드라스 한번 잠깐 마드라스 한번 오춘재 목사님 김보빈 목사 나와서 일일 준비해 봐봐요. 마드라스 85%가 예수 믿는데 그는 인도인데 지금은 첸나이라고 그래. 옛날엔 마드라스라고. 근데 거기는 여러분들 85%가 예수 도마가 순교한 장소입니다. 누가 순교해요? 도마가 순교. 도신데 850만 중에 85%가 누굴 믿어요? 예? 예수를 믿는 거 믿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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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마드라스예요. 저기 목사님 우리 신학교 왔다 갔죠? 초창기 때? 오네시모 목사님. 목사님은 신학교 총장이시죠? 인도 전역의 최고 큰 신학교가 어디 있느냐? 이 마드라스에 있어요. 네. 자, 오춘재 목사님 봐봐요. 저 김보배 목사님 안수하죠? 저 오춘재 목사님과 또 하나 보고 참 넘은 거 아주 그냥 아주 사람 잡듯이 아직 저 나라는 여자 남자 따로 앉아요. 우리나라 60년대 여자 남자 따로 앉듯이 따로 앉는 거예요. 아, 좀 박수 좀 쳐드려요. 여러분들도 저렇게 능력자가 계속 틀어줘봐요. 거기를 틀어줘요. 거기를. 자, 김종자 목사님 안수하죠? 인도 옷 입었네 그래요. 요새 살살 김종자 목사 미꾸라지 빠지듯 빠져 저렇게 저 열심히 하더니 저 봐요 오춘자 목사 그냥 팍 쭉쭉 뻗어져 버리잖아. 뭐 하나 잡았네 그래. 뭐 하나 잡았어. 하지 마. 근데 저 첸나이 사람들이 신앙이 바로 그 마드라스 그 저기 신앙이니 대단한 신앙. 왜? 누가 순교를 당했어요? 도마가 와서 순교를 당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봐봐요. 그 다음에 서울시가 세계에서 나이로비 시가 지금 75%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60%를 예수를 믿어서 3위권에 들어가는. 그래서 서울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면 우리를 부유케 함이라. 왜 하네.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이 한때 필라델피아 거기는 여러분들 인디안만 빼놓고는 90%가 예수 믿는 사람이 건너왔어.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미국의 일대 수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필그림 그들이 건너올 때 청교도가 건너. 그리고 계속 청교도들이 신앙을 사람들이 95%가 건너와서 필라델피아를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칠면조를 잡고 그렇죠 덕기를 뜯으면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구경을 하게 시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청교도가 사람 안 죽인 게 아니에요. 청교도가 다 신앙 있는 사람들이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인디언들. 그래서 천만 명으로 총을 쏘아 죽이는 거예요. 몇만 명을? 미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인디언 천만 명을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싸그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몇몇 명을 빼놓고 그리고 인디언 보호구역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천만 명을 죽였어요. 만약에 지금 그 인구가 300년 동안 퍼졌으면 인디언은 지금 10억도 넘는 인구가 미국 대륙에 있는 거야. 그걸 싸그리 총으로 죽였어.
왜?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지.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해가세요? 그럼 그 사람들 사람 천만 명 죽이니 못된 놈들이네. 다 지옥 갔겠네. 이해가세요? 그 김일성이도 사람을 많이 죽였다기도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하늘나 가요 못 가요? 스탈린이 사람 많이 죽였어 안 죽였어? 스탈린이 죽을 때 예수 믿고 이러면 기독교장 예식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자유의 죄에서 자유함으로 다는 거 믿으셔. 저 같은 놈이 무슨 지옥 저 천국 가느냐고? 스탈린이 어떻게 천국 가느냐고? 그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공산당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면 곤란하다는 얘기야. 그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리라면서 스탈린 같은 사람도 히틀러 같은 사람도 이런 여러분들 다 그게는 레닌도 예수 믿던 사람이에요. 레닌도 예수 레닌 사상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공산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만년에 죽을 때는 다 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깨달으라 마음에 깨달으라 마음에 답답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독사의 새끼들아, 맞죠? 뱀 새끼들아, 예수님들아.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외친 누구? 마지막 세례 요한. 그런 자인데도 그렇게 대단한 자인데도 우리 만지 천국에서는 우리보다 더 작은 자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 승천하게 여러분들 이전에 태어난 자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제대로 성령 받지 못한 자기 때문에 이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우리보다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유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 승천으로 열흘 만에 성령이 온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걸 감사할 사람 아멘 감사할 사람 아멘. 그래서 침례 요한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뭐라 하겠어요? 물로서 침례를 정말 죄 짓는 것 뭐라고 했다고요? 주는 것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예수께서도 오시면 물로 정말 물로만이 아니요 너희를 정말 성령을 너희에게 함께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뭐라고 되세요?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천국의 실상을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을 곧 자연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는 이 음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이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귀에게 포로가 돼서 안 됐어요.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한번 봐봐요. 누가 보금 그래서 4장에 주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4장 14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병 고치고 계신 줄고 설교할 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봐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사 지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진지라 진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부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시작.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곧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자기 규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러 펴시매 이는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시작. 주의 은혜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니라. 자 누구에게 포로되세요? 마귀에게. 성령이 임한 건 마귀에게 포로되고 여러분들 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안 멀었어요. 하나님의 통해 끊어진 걸 다시 이어놓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눌리죠. 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억압되고 귀신에게 눌렸던 우리 갖다가 자유케 하러 온 걸 믿으셔. 그래서 마귀로부터 예?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근데 마귀는 쫓을 수가 없어. 마귀는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귀의 쫄개 누구?
귀신을 쫓으러 누가 오느냐?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는 것이 뭐라?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여러분 12장 28절 한번 읽어보면, 자, 그래서 성령의 힘 입어서 귀신을 쫓으면은 여러분들 저 마귀로부터 여러분들 저 정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 입어 귀신을 쫓으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자,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야 안 쫓아요? 누구 힘입어서? 그러면 마귀로부터 포로되고 영적으로 눌렀던 거, 여러분들 영적으로 눈멀었던 거, 눌렀던 걸 완전히 자유감. 그 귀신 쫓아주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에? 포로됐던 거, 눈멀었던 거 눈뜨게 하고, 포로에서 자유, 눈물이나 눈 떠주고, 영적인 눈 떠주는 거야. 교통이 끊어졌던 걸 다시 교통을 하게 만들어줘. 완전히 억압돼서 귀신에게로 저 병 들어서 그렇죠. 정말 가난과 병으로 그냥 지지리 매던 그들을 가난해서 여러분들 저 병에서 완전히 자유주리라 했습니다. 그 가난병이 귀신이 나가면 왜 아멘? 이해가세요? 놀래지도 않아.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 믿으셔야. 그래서 우리가 욥에 대해 아는 바는, 그는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요 또한 여러분들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만한 의인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정도로 여러분들 바르게 잘 살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욥을 라고요? 참소하였고 그리하여 욥을 저주할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 욥에게 가서 여러분들 재산을 다 날려버려요. 그 다음에 재산을 다 날려 안 날려요? 그 다음에 육체를 쳐야 안 쳐요? 그래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므로 우리를 여러분들 주님이 채찍을 많이 머리 병을 그 육체까지 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육체까지 치니까 막 장수가 터져서 기왓장 걸쳐 헐어가지고 그러죠. 기왓장으로 걸고 먹을 게 없어 있어요. 없어가 뭘 주워 먹고 살아서 소똥. 이 마귀가 접근하면 그런 거예요. 다음 마귀가 이렇게 오면 이런 이름들 이게 와. 그래서 주님이 그걸 해결하고 주님이 그 저주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가난하게 만들었죠. 그걸 또 뭐해서 병들게 만들었죠. 이걸 자유케 하려고 누가 오느냐? 예수님 와서 그걸 감당하고 이걸 증거하고 변호로 누가 오느냐? 성령인가 믿으셔. 그래서 그걸 자유케 하려고 귀신을 쫓아야 안 쫓아요? 에? 귀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서 귀신을 쫓는 것은 이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 마음에, 이런 사람 마음에 이해가세요? 그 이런 일을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욥을 저주할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마귀가 모든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자들이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에는 의가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에게 의가 없으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있어도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한번 봐봐요. 시편 51편 16절 19절 보면요, 시편 51편 16절로 19절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항상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 멸시치 아니하시나. 시작. 주의 은혜로 시온의 선을 행하고 예루살렘 성을 사소서.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우신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리니 저희가 숫소로 주의 단에 드렸나이다. 주님이 송아지 제사드리는 걸 즐겨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걸 중요해요. 회개하는 걸 중요하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이 있으리라면서요.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저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구로부터 예수 믿고 자유함이 있으리라면서요. 그러니까 회개치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거라요. 그래서 말하자면 여러분들 당시에는 영원히 속죄를 제사와 영원한 제사를 드릴 정말 드려질 드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속죄를 위한 이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이 없어요. 그냥 제사장에 불과하지 대제사장 그게 누구냐? 대제사장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인가 믿으셔.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오시는데 바로 육체 피를 담고는 히브리서 9장 여러분들 9장 11절을 보면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온다. 이거 대제사장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뭐로 와요?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깨달은 사람 마음에, 깨달은 사람 마음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화목제물이 되셨고 또 자신이 하늘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항상 있어 대언자와 대제사장이 되었음으로써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과 영생에게 정말 영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은 여러분들 실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를 정말 증언하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성령께서 여러분들 정말 능력과 이적과 여러 가지 기사로서 여러분들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적이 나타난다는 자체는 뭐예요? 성령이 왔다는 증거예요. 아우야 아멘. 이적이 나타난 자체가 뭐라? 이번에도 저 TV 중계를 해주셨니? 내가 해드렸죠? 그 이적이나 뭐 우리 구미에 가서도 이적이 나타나잖아요. 호모놀 저녁에도 이적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내일 뭐 내일 저녁에도 내일 낮에도 그렇고 언제든지 주일 모레 주일 모레 이제 대만서부터 또 대만성에 올 때도 이번에 이적이 더 강력하게 나. 왜 이번에 통역관을 이번에 처음 대동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에 통역관을 좀 주세요. 가서 멋있게 해서 이제 기도원도 다시 적고 그러니까 하나 선교사를 좀 파송 좀 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우리 김용복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하다가 문을 닫고 간대. 얘들 많이는 안 모였지만 이번에 이 교회 붕괴서 내가 방언 받죠? 아 왜 아멘이야. 애들 셋이 방언 받았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방언을 받는. 이것도 이적이 할래야. 언제서 이적이 받는 거야? 항상 우리는 따라야 돼. 그래서 그를 알지니 성령의 열매를 보고 알아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 가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말 방언도 하려니 모두 열두 사람쯤 돼. 할리야. 반원인을 따지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하나라도 가서 성령 받게 하는 일. 할리야. 할리야. 이런 이적이 우리에게 계속 성령이 나에게 왔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야. 그 영감을 받아서 말씀만, 그저 순종만 하면 그 성령이 사로잡혀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안수만 하면 천사들이 와서 말씀을 이룬다는 사실. 아멘. 이해가세요? 피아노가 여기 있네?
제발 깨닫는 사람 아멘. 그래서 우리 김창일 목사님도 잠깐 한번 들어갔습니다. 김창일 목사님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우리도 부산까지 도착을 갔다 왔어. 부산까지 에어컨을 왜 그냥 그 틈도 안고 들어 이자가 들지. 물르네요. 야 야 김창일 목사님. 알지 한번 갔지 옛날에 거기 한번 가가지고 목사님 하고 그 큐티를 모여 빨리 나서서 저 평양 가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아멘. 자 김정은이 작은 아버지 여러분들 김일성 주석에 이런 거 셋째 아들 김창일 목사 조선 그리스도 연맹의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하교회 총책임자를 맡았다. 여러분 북한에 여러분들 아맹반에서 이렇게 해서 자 됐어요. 육체로 보내서 강건함 있게 하시고 이제 영감받아 왜 아멘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면 이렇게 계속 사요. 어제도 올라가면 올라가 올라가가지고 그저께는 또 거기 저 부산 갔다 오고 또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또 금산도 가서 또 내가 안수를 또 해주는데 누구를 또 안수를 주냐면 그냥 우리 저 한명희 목사님 시어머니 얼마나 불통 고집쟁이고 시어머니 저 내 남은 생에 그 김문원 목사님 설교 듣고 앉아서 보시고 계시더라고 아주. 그래 천대까지 신앙을 성. 민우리 얼마나 핍박했겠어 옛날에. 이순신다. 미친년이라 그랬을 거야 아주. 영혼이 잘 되고 범죄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여 마지막 대사명 감당한 귀한 여종 되게 하시고 내 능력과 권세 은사와 능력도 체험 경험해야 마지막 대사명 감당. 자. 이제 기도. 하위 안에.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 한명 목사님이 이제 결론은 결정을 했잖아요. 어제. 이제 집에 그 놀보에 뒤뜰하니 보니까 동네에서 기도하기로 결정했어. 아주. 그래서 이제 간판도 걸고 교회도 간 거죠. 합법적으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박수 한번 쳐 달래요. 기도 원장님이 되셨고 또 이제 거기다 교회도 해서 법적으로 해서 하자가 없도록 이제 해서 땅이 있겠다 뭐 동네에 있겠다 뭐 또 교회도 하나 지어서 봉헌 자, 또 그러오다가 또 티나도 또 그건 찍었나 모르겠네. 티나도 또 와서 만나서 밥 사주고 내가 또 그래서 내가 그 하나의 감동이 와요. 야, 쟤를 내가 비행기석을 끊어줘야겠다. 과부 땡빛을 내서라도. 그래서 내가 비행기석을 끊고 얘가 깜짝 놀라는 거야. 미국 사람도 놀래죠. 목사님의 표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네 엄마가 나 교회 옛날에 미국 교회 개척해줬다 야. 그거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교회가 생겨서 큰 일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제 밥 맛있는 거 사줬거든요. 맛있는 거. 그 어제 이렇게 찍었잖아요. 이렇게 둘이 밥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줬는데. 아, 이뻐요, 안 이뻐요? 근데 그 비행기표를 내가 끊어줬어. 그랬더니, 어떻게 목사님 비행기표를 카드로 비록 끊어주는 거지만, 위상이지만. 위상으로 끊어줘야 어떻게. 그랬더니 오마이갓이래. 자기가 끊으라고 다 아니다. 내가 그다지 열심히 훌륭한 사람이 돼. 상원에 꼭 통과돼서 상원에 당선돼서 한국 대표로 네가 정말 일을 하고 또 신앙이 네가 그렇게 이번에도 은혜 받으러 갔네. 은혜 받으러 대만은 은혜 기도원 간다니까 은혜 받고 일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니 내일 주일날 모레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정식 인사드리겠대. 엄마하고 둘이 와서 그러니까 주일날 또 와서 잠깐 인터뷰하는 시간. 오늘은 저 어디 갔어요? 숭실대학교 대학원 강의 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쁘게 스케줄을 막아요. 하여튼 감상해도 그 12월달에 연대 서울대 우리나라 그 고대 전체 그 와서 강의를 하기로 했대요. 전체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참석해 보자고요. 얼마나 강의를 잘하나니? 근데 보통 똑똑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유리가 혼나서 어제 처음에는 아저씨인 줄 알았다가 아저씨인 줄 알았어. 그 다녀왔다가 자기 막 나이 터먹은 줄 알았는데 아이야 보니까 나이가 스물네. 야 나 동생 나야. 나야 스물네.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나. 그래서부터 어, 누나라고 그래. 누나라고 그래. 누나 하나 생겼어. 누나 하나 누나라고 그래. 그래. 그 꼼짝 못하고 누나라고 해.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정말 우리는 이 성경에 말하는 성령 받아야 돼요. 쟤도 성령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어제 신앙을 얘기했잖아요. 성령 안 받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된다는 것은 성령이 와서 재능의 신이고 여러분들 재능의 신과 총명의 신 명철의 신이 위에 있게고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고 머리가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이걸 해내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다. 그 백인사에서 그걸 뚫고 들어간다는 거 하늘에 저 국민을 보여서 간증한 거죠. 그래서 재능이 SBS에서 6개월 다 6시간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그래서 의정 활동하는 걸 뭐 제가 활동하는 걸 전체를 다 찍어서 그 다큐멘터리가 있다면 들어가면 나올 거예요. SBS 다큐멘터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요 정말 신방을 다니면서 왜 안 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적도 나타나 완료야. 표적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왜 안 해요? 만나는 자마다 반갑고 위해서 이런 사역을 우리가 앞으로 허약해서 안 하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저 박영재 집사님을 막 좀 만나고 싶었더니 어제 가서 내가 좀 그냥 농장에 가가지고 막 이 농장은 잘 될지어다 하려고 했더니 어디로 가서 쑥 뜯어라갔대요. 쑥 뜯어라요. 복을 왜 산으로 쑥 뜯어라가 전화를 한만 해도 안 받아. 거기 집 가서 농사 그 농사 짓는 데 가서 그냥 고추는 10배열을 인삼은 오늘서부터 가래 캘 텐데 네 배로 클지어 달라고 했더니 인삼 네 배 크면 돈이 네 배가 더 나오지. 어제 저 인삼도 내가 그것도 찍어 왔냐 내가. 또 인삼도 또 그것도 바리바리 왜 저거 갔어요? 또 저 임국량 목사님이 젊은 여자하고 사는 바람에 아 무슨 소리냐 그래. 인삼을 꼭 사갖고 그런데 근데 인삼 줍쳐봤자 의심 중삼 의심스러워갖고 천상 실물을 보야 돼. 그래서 저걸 사가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인삼집도 하나 뚫어놓고 왔어 내가. 근데 이제 검사님 가서 이제 인삼 사면 이거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래서 좋은 걸로 이렇게 싸게 해주셔서 가져와. 이것도요 손님 대접할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에? 대접들 할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뭐 가서 거기 다 추려가는 거예요. 또 그래 바리바리 싸서 어젠 또 그 싸. 좀 싸더라고. 서울보다는 배가 싸대. 배가 사실 배가 싸. 배 서울서는 지난번에 갈 때 5만 원 주고 샀잖아요. 누가 살렸더라 5만 원 주고 내가 살렸는데 그보다 4배가 많아. 그러니까 7만 원 원지가 4배가 많더라. 그런 거 배가 싸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참 아유 저거까지 찍었냐 너. 우리 방송이 재밌죠. 보내면 인삼까지도 보내. 그래 사람들 싼 데도 다 알았네 이제. 배 싼 데를 이게 농협이야. 농협 농협이를 좀 싸지 않죠. 근데 저런 여기선 서울에선 배가 비싸다 보니까 진작에 알을 걸 그걸 말입니다. 가끔 내려갈 테니까 그 대신 산밭 내가 한번 가서 기도해 줘. 캐기 전에 빨리 가서 해줘야 돼. 예, 두 배로 커라. 네 배로 그냥 커버리게. 그러면 큰 놈이 나오면 돈이 1억 나올게 4억 나오는 거야. 5억 나올게? 10억 나오는 거야. 10억이 왜 4배인데? 20억? 진짜입니다. 큽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좋은 농사 짓물로 변하게 엘리야는 속물 뿌리기. 그렇죠? 변하게 농사가 착. 그리고 여러분들 소산에서 황충이 먹지 않는다고 그랬어. 남의 내 거는 다 황충 먹는데 소산이 황충 기한이 이를 떨어지지도 않고 잘 큰다고 했어. 그런 말씀이 있는 거 믿으셔야. 그 소산이 잘 되게 할 수 있다니까. 그런 신방도 이제 가끔 저 인삼이 지금 조그만지만
여러분들 이 꽃을 만약에 저주하면 이거 죽어요. 이걸 축복하면 살아요. 그 식물이 순종한다는 애 안 열렸네. 하나님 예수 이름 앞에 하늘의 것이 땅에 다 무릎을 꿇는 순종한 게 보여요. 이건 저주면 죽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축복하면 팍 살아요. 식물까지도 다. 그러니까 저것도 다 순종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저를 좀 가끔 초청해서 있는 게 농사꾼도 내 신방을 가게 재미난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재미난데. 옷장사는 뭐라고요? 임자 찾아가라. 그릇 장사는 이종현 전사님은 뭐야? 그릇 주인 이 도자기 찾아가라. 주인 찾아가라. 찾아가는 거야. 이게 다 만물의 드립기가 있어.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이렇게 이런 신방도 그래서 모든 거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뭔가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할 거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나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사와 능력이 따라야 안 따라요? 예? 여러분들 이 보증으로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과 이적과 여러 가지 기사가 여러분 막 나타나 증거가 된다. 이걸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말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정말 성령의 인을 맞은 자에게는 마귀가 다시는 참소하지 못하나니 마귀가 참소할 때 여러분들 정말 뭐 한다고요? 에? 의지하던 율법의 범에 정말 에? 정말 우리에게 예? 벗겨져, 이 멍에가 벗겨져 나가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귀가 성령의 인친 사람은, 옆 사람한테 답니다. 마귀가 성령의 입맞은 자는, 예? 인친받은 자는 만지도 못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요. 가난에 대해서요. 즐거워요. 절대로 지가 간섭 못해. 믿을 사람 마음에.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 자유함을 뭔가 믿으시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완전 죄에서 가난해서 즐거워해서 저주에서 정말 가난해서 즐거워해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할 수 있다 이거야.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인가 믿으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 봐봐요.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야 할 거 아니시오. 시작. 크게 시작. 아직 이거 모니터 보여야 돼. 방송도 같이 보여야지.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이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를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사던 자가 쫓겨났고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만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시작. 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언정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못한 줄 알므로 그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여러분들 이 하늘과 땅은 이제는 마귀가 때가 가꿈으로 이제 화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 마귀가 지옥 가고 나면 하늘과 하늘 그렇죠? 저 하늘 저 우주 그렇죠? 공간이다. 해가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다 이 만물이 다 체질로 녹아져서 없어질 날이 와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건 하늘과 땅이 두려워요. 마귀도 어디 누가 두려워요? 마귀가 때가 얼마 안 남았기 안 하면은 다른 거 알게 되면.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 우리를 더 이상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는 절대 참소하지 못한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자유함.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게 포로되고 막 마귀에 불러가라 귀신아 불러. 우린 이미 자유함으로 누가 와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맞아야 안 맞아. 말이 맞아야 안 맞아.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런 거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악한 자가 만지도 그분이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할래야 더 이상은 마귀가 참소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아는 게 믿음인 거 믿으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열매를 맺고 이렇게 등장한 인물도 그 목사님을 어떻게 그렇게 큰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느냐. 아니 예수 안에서 별 사람 다 만나지 꿀꿀해. 이제 앞으로요 여기에 우리 방송에 재미나고요 앞으로 간증집을 내보낼 거예요. 간증팀들 지금 간증을 모고 있고 오늘 저녁에도 지금 간증 처리할 때요 몇 사람 오늘 저녁에 간증을 한번 할 사람들 저기 그 아주 마귀 동네가 우리 한 명의 목사님 간증을 한번 해야 돼요. 그 우상들 때려 부신 거 그리고 드디어 거기다 교회를 자기가 스스로 지어 건축을 받았으니까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예, 간증을 저는 쳐야 돼요. 나와 봐봐 간증. 제가 그린 거예요. 미국의 플로리다 펜사콜라예요. 펜사콜라라고 있어요. 마이애미에 그림 그리는 애인데 유학 갔다가 어제 와서 방언을 받았어. 박수 한번 쳐드려요. 그렇게 응, 눈물을 흘렸으면 또 쟤는 얼마나 오는지 너무 많이 울지. 저는 서보람이라고 합니다. 눈물이 왜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염없이 울겠냐. 성령 받았으니까 하염없이 울죠. 대학생들 얘는 미국 프로데도 템파 나그니 하워드 브라운 있는 동네 템파에서 유학을 하고 예, 있어요. 그래서 아마 템파에 가면 이제 나그니 하워드 브라운 교회를 출석을 할 거예요. 형제간이 남매가 가 있더라고요. 그분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분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 안정자리 간증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가르쳐야 돼. 모든 족속으로 천하만민에게 할렐루야. 자 이렇게 근데 남매인데 동생인데 또 마이 템파에 있죠. 그렇죠. 프로테도 템파 하시는 것을 비전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목사님 만나서 좋은 기회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주요 대학을 가리.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 간증에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거든. 쟤네들이 영어로 찬송가를 불러주더라고. 나 같은 죄인으로 미국가 있으니까. 그래서 운원하고 재난 찬송도 우리 이종현 전사님 따님이 여기 오면은 이제 저렇게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아주 뒤집어져갖고 가야 돼. 그래야 허버드 대학을 가지. 아들은 피아노 치고 셋이 방언 받고 다 하잖아요. 시키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날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날이 안 중요한 날이에요.
주께 새로 거듭난 날, 새로 태어난 날, 여기 죽었다 살아난 날, 성령 인침 받은 날, 예, 됐어요. 좋죠? 이런 방송 앞으로 이제 간증도 병난 간증, 방언받은 간증들을 쭉 성령이 역사한 것을 그 성령이 말하고 표적이 기사가 능력이 나타난 이 성령이 역사하심을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이 간증만 들어가면 나와요. 앞으로 간증 그 핸드폰에서 간증 집에 오면 이제 간증을 한 수백 사람을 띄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 또 이제 병났던 사람들 막 수십 년 전에 추적을 해서 소아마비 난 사람들 막 둔 소용 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추적을 해서 지금 현재 동행 취재를 해서 우리 간증을 실어 드릴게요. 할렐루야. 아주 아주 TV가 재미가서 안 재미가서요. 재미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우리가 방송을 앞으로 점차적 24시간 방송을 할 수 한 3년 정도는 제가 방송을 거치 이미 테이프가 다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틀어줄 겁니다. 전국적 전세계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더 이상 잠수해 못해요. 제들한테 그 제들이 예를 들어서 성령을 인치심 안 받았으면 마귀가 잠수해야 하네요. 하죠. 당하지 애들이. 근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성령 받은 날서부터는 마귀가 더 이상은 잠수하지 못하리라 내세요. 할렐루야. 저도 오기는 많이 오는데 왜 이렇게 다 살살 도망간대. 베게스트 목사님도 이따가 들어가 버리고 괜찮아 괜찮아. 대신 왔다 가기만 해도 상금은 받아. 저긴 도회를 아주 핸드폰을 보고 있구만 거기서 그 자리에서. 자, 그래서 잠수는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에? 뭐라고 돼 있어 거기에? 길이신 것과 진리이신 것과 그리고 생명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거기에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신 성령으로만 예수를 정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를 알래야 할 수. 그래서 교회 성령 안 받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위험해 안 위험해? 언제 어느 때 저 그리스도로 에?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교회 안상우한테 갈지 문선명한테 박태현이 갈지 요새 구원파 그렇게 떨죠? 구원파로 넘어갈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을 내놓아야 된다. 할렐루야. 한번 마드라스를 한번 더 틀어줘요. 저 회개할 사람이 있으니까 마드라스 한번 더 틀어서 어? 성령의 역사를 계속 해야 돼요. 야, 성령밖에 하는 일이 얼마만큼 귀한가. 자, 저게 누구요? 저 오춘재 목사님 봐주세요. 어이구 박수 좀 한번 쳐드려요. 저 성령밖에 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자, 저 김종자 목사님 성령 밖에로 돌아다니는데 요새는 왜 안 넣는지 모르겠어. 본격적으로 회개하고 빨리 해야 돼. 다시 들어줘 거기. 어? 둘이 들어가고 있네. 저 성령 밖에로 다니는 저런 일을 했는데 안 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성령 밖에 하는 일을 하죠. 저 우주자 목사 가다가 또 섭섭해 또 한 번 놀러 가잖아. 저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원해시몬 목사님 한국말을 다 알아들으니 얼마나 좋아요.
아직 인도 사람들은요 정말 옷가운 입고 오는 게 좋은 거야. 우리나라 초창기 좀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근데 슬슬 다 옷을 벗어버렸잖아. 네. 자 보세요. 이렇게 가서들 앞으로요 전 세계 가서 우리 사역자들 되시기 바라요. 아, 그렇다고 뭐 아프리카서 뭐 우리 저 나종현 목사님 안수도 잘하대. 딴 사람들도 아주 저 우세봉 목사님 잘. 근데 한국에 왜 돌아와서는 안 나 몰라. 아프리카서 나는데. 아니 거기서만 할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해야 돼. 저 봐 저 봐. 나종현 목사님 흑인을 안 속이잖아. 박수 한번 쳐줘. 대단하네 그래요. 저 흑인은 안 속잖아. 그건 이제 물 뜨는 거 말고 안 쓰는 거야. 자, 나동현 목사만 걸렸구먼 그래요. 저기 우재봉 목사님도 안 쏜다고 했다. 응? 여러분들 거기서만 저기 누구도 안 쏘느냐면 이종현 전사님도 안 쏘해. 저봐 저 한번 그거 좀 틀어드리고 저 점쟁이들 금방 그거. 나중에 이종현 전도가 춤추는 거 같아요. 김보배 목사님 춤추는 거. 나종현 목사님. 저것도 성령이 와야 성령 충만해 가는 겁이 되셔. 성령이 오지 않고 저렇게 할 수가 없어. 아이고, 저렇게 세게 나오네. 우재봉 목사. 화려하죠, 강단이. 예수를 바라볼 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When we look up to Jesus, we have life. 우리 장모님 통역하는 거고. 자 저기서 또 이제 허리 고치는 거 봐. 할렐루야. 이종현 이종근 목사님 박수 좀 쳐드려요. 저 허리 다 닿다 저기. 이렇게 해서 정말 어디 가든 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 자유함을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생명이라는 그 뜻을 모르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것이 되셔. 그래서 진리가 와서도 진리를 부인하고 지나치면 여러분들 망하는 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히브리서 여러분들 10장 26절로 30 여러분들 1절까지 보면은 이 진리가 왔는데 진리를 우습게 알으면요 망할 수 뿐이 없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집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할 죄사. 이게 종말론의 자살이에요. 여러분들 진리를 아는 후에 진집죄를 짓게 되면요 진리를 알아서 따라 진리가 26절 다시 들어줘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렇죠? 그 다음에 진집죄라는 것은 진집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할 죄사가 없다. 예수를 여러분들 이 진리를 부인하게 되면 자 보세요. 27절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의 소멸할 맹렬한 모여 불만 지옥만 기다린다. 그래서 28절에 모세의 법을 배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에 비해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의 당연한 형벌을 받을 얼마나
도중에게도 너희는 생각하라. 시작.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자. 절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심판, 그러니까 예수 이 진리를 우습게 알고 재림 눈이 빠진다던가 예수의 딴 걸 걸쳐 진리를 무시하고 딴 걸 추구하고 딴 이러면 진리신 예수를 제껴놓고 문선명이 따른다던가 박태수를 따른다 이러면 이거는요, 이거는 징집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치욕만 기다리고 있다 이거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거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이 승리는 그의 교회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신 일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가 하늘에 올라가심도 그의 성령을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성도들을 성령이 성전 삼고 여러분들 정말 영원히 계시게 하려고 하신 것이 히브리서 여러분들 아빠 아까 떠들었지만 아빠 19절로 25절 한번 보란 말이야. 히브리서 10장 시작 19절로 10장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회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회장은 곧 저희 육체라. 시작.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근곧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뜨리고 몸을 밝히는 물로 씻으니 참 마음과 온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성도의 소망을 움직이지 아니한게 잡아. 시작. 서로 돌아보지 아니함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해가는 분은 아멘. 또 35절로 39절도 보면은 성령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 격려하신단 말이야 우리한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담됨을 버리지 말라. 뭐라고요? 담됨 버리냐. 이것이 큰 상일 얻을 것이니라.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까 아니며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침륜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보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침체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지금 어제도 이게 이 TV를 통해서 신방하는 모습, 박병 고치는 성령 받게 하는 모습을 일주일 동안 보고 돌아왔어요. 침륜에 빠진 사람이요 성령의 인침 받아서 성령에서 일을 해서 안 해서요? 말도 일도 표적도 기사도 능력도 그분이 직접에서 많은 사람들을 풀어대고 눈 멀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인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고 돌아왔다. 오늘 밤에도 하리라 말씀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바로 이 정말 이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를 격려해. 그래 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물할수록 성령이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물할수록 하나님 성령이 격려해 줘, 안 해 줘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물할수록 담임 목사님이 격려를 해 주겠어, 안 해 주겠어요? 안 하면은, 안는 사람을 격려해 주면은,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하는 사람은 격려해 주면 더욱더 겸손해져서 더욱더 열심히 한다. 무슨 얘기가 심하냐. 그래서 혹이 여러분들 말하기를 어찌 어떻게 성경을 많이 정말 인용합니까 하겠지만
이같이 진리를 참말 어찌 여러분들 다른 말로서 다 증언하랴. 어? 차라리 성경 전 그저 전설을 여러분들 모두 옮겨 기록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 영혼 속으로 다 옮기고 싶은 사람 아니야. 성경 전설을 다 내 영혼 속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거야. 100%를 내 영혼 속으로 옮겨야 돼 이거를. 그래서 딱딱 그 말씀을 사용할 때 인용할 때 영감을 줘서 그 말씀을 딱딱 옷자락을 잡으라면 옷자락을 잡고 여러분 손쪽으로 얹으라면 손쪽으로 얹고 그림자를 덮이라면 덮이고 그 영감이 그렇죠. 영속이 그렇죠. 어? 성령을 받기라면 성령을 방언을 받기라면 방언. 왜? 이 말씀이 딱딱딱딱 걸 때 순종할 때 내게 성령이 나를 붙들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여러분들 하늘의 천국이 동원돼서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자가 된다 이거. 이해가세요?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우리 31절 32절을 보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31절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이셔야 되잖아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누구 말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해가세요? 여러분들 참 제자가 되려면 따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야, 다시 읽어요. 30 시작. 아니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를 다 내 영혼 속에 옮겨놔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참 제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아까도 읽었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13절 16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얼마나 정말 이 성령을 신뢰하며 또 존경하는지 그의 자랑의 정말 자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정말 성령뿐이니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그가 와서 모든 걸 증거한다. 어? 여러분들 그리고 그가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여러분들 선지자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 그 실상을 보여주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도 자기의 정말 피로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지 않고 피와 성령을 겸하여 의지하게 했단 말이다. 피와 누구를 의지해요? 피뿐만 아니라 뭐요? 물과 피와 성령이 셋이 아빠의 하나님과 믿으시오. 말씀과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와 성령이 하나님과 비대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피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이 사람이 귀한 종인가 비대자. 옆 사람의 말씀 그저 물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에 나와야 안 나와요?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고 그랬어. 셋이 아파요 하나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 여러분들 물과 말씀을 의지하고 피를 의지하고 또 뭘 의지해요? 성령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셨고 또한 자기의 피로 산 자들을 성령으로 여러분들 보존하는 거 믿으시오라. 뭘로 보존한다? 성령으로 우리를 보존하시오. 보존해 보존해.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요. 자, 그래서 성령 받는 게 그 성령 받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없어봤대. 오늘서부터 우리 가서 무조건 성령 못 받은 사람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피를 성령을 의지해서 받게 하세요. 막. 길에 가서 나는 막 길에서 막 어디에서 길에서도 받게잖아. 길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오늘 믿었어도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의 피만 신하면 할렐루야. 이 일을 할 사람 하면 자 20장 여러분들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대로 해야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저희로 강독자로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이해가시면 아멘. 여긴 물과 피와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알고 일하시라면 아멘. 다음에 성령님이 자기 빚값으로 산 자들을, 자기 빚값으로 산 교회를 성령이 감동한다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 옆 사람한테 오늘서부터 우리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읍시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피를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자기 피로 사신 자들을 여러분들 성령으로 보존해 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말로라도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 하는 그 경고와 함께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로 인자를 거역해도 성령을 거역하면 금세와 내에서 죄사함이 없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주님이 말한 거예요. 근데 성령을 초월해서 이러려고 덤벼들 하나님 앞에 내가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넘어가고 교회하다가 개척교회다 문 닫고 막 교회다가 넘어가고 막 교회다가 그거 뭐 또 교회 다니다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말씀을 이 물을 의지 않기 때문에, 피를 의지 않기 때문에, 뭐 때문에? 성령을 의지 않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책 다 이제 읽었어요? 이제 책으로 넘어가야 돼? 좋겠다. 이제 이 책이 이거 요거 붙기 때문에 이 재림론이 좋아요 안 좋아요? 조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깊숙한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이걸 몰라서 500만 명이 다 적그리스도가 됐다. 이걸 뭘 안 가르쳐서 500만 명을 다 적그리스도에 뺏겼다니까 교육자들.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현실. 이해가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여러분들 보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가 받으신 고난에 대하여는 추억하라고 하시지 않고 다만 믿음, 정말 믿음으로 받게 하셨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분부하셨어. 그다음에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해서 안 했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너희는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성령에 대해 여러분들 집착하시고 계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말씀으로 이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집착하게 하여 여러분들 정말 고난한 말씀을 거역하거나 여러분들 거역하는 거나 또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따라서 성령을 세례 받았으면 됐지 무슨 방언을 보고 성령을 받느냐고. 예수 공로 의지했으면 됐지. 그래서 여러분들 물로만 아니요 피 와 성령은 하나다 할래야. 근데 사람들 어디까지 물과 피까지 하지 성령까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 이거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한 게 말씀 물과 피까지 했는데 그들이 성령을 인침받지 않고 성령이 보증을 먹고 성령이 그들을 의지하고 성령이 돕지 않으니까 그들은 500만 명이 절로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이제 이해가시면 아멘. 자, 그걸 요한일서 5장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서부터 그 앞절에 5절서부터 5장. 처음서부터 보죠. 1절. 왜? 하나님께 난 자들이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뭐라고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난자입니다. 하나님의 난자들에게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시작. 또한 내 신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하나님도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랑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도 하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시작.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믿음의 대상이 누구요? 예수죠.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는 물로 물과 피로 임한 자신이. 자, 그러니까 말씀과 뭐요? 예수의 피. 자, 저 읽어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시작. 증가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시작. 증가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셋이 합하여 하나다. 근데 사람들은 어디까지 해요? 물과 피까지 하는 거야. 그리고 성령을 물과 피만 의지하게 만들지 성령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거야. 그 성령을 받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다 교회 다니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물과 피와 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합해야.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물로만이 아니요 피로만이 아니요. 복음주의 교회들이 왜 약한지 알아요? 복음 어디까지? 피까지만 하는 거야. 말씀 근데 성령을. 그래서 침례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지금 심한 게 또 가서 시험 들겠네. 왜 그런지 알아? 침례교회가 내가 욕을 한 게 아니라 침례교회는 방언을 못하게 해요. 따라가 미국에 남침례교회 북침례교회 방언하면 교회에서 쫓겨내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을 때 너 방언할래 안 할래? 방언한다고 하면 목사 안수 안 해요. 이게 침례교회 미국에. 근데 한국은 지조도 없어갖고 침례교회 지조가 없어갖고 그냥 방언다고 막 다 하다 이래야 지금. 그게 지금 한국의 침례교는 침례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침례교는 장로가 없는데 미국 침례교는 장로를 세워서. 그렇죠? 봐봐요. 그러니까 장로교, 그러니까 지금 침례교는 침례교에서 볼 때 이단 돼서 한국 침례교는. 왜 장로를 세우지 않는데 목사와 집사로만 했는데 그대로 뭐. 그리고 방언을 하면 출교라는 교회 이름에 그걸 규약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기고 있는데도 가만 놔두는 게 미국에서 볼 때는 한국 침례교는 완전히 이단이야. 그러죠? 그럼 그걸 물과 피까지는 그러죠? 인정을 해 복음주의자들이. 그런데 뭐야? 성령을 통하지 않는다. 불과 피까지는 의지하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여러분들 막상 어려움이 왔을 때 성령이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왜 가르치고 생각나 예수를 구주라 신시켜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예수의 피로 마음을 의인을 믿음으로 살긴 살았는데 누가 와서 혹한 얘기라고 야 바코드가 좋고 용융이 어떻고 예수님이 재림에 가깝대야. 그러니까 서서히 관심이 와야 안 와요. 거기에 혹 빠져가 거기에 교주가 누구냐면 누구를 따라 거기를 따라가고 교지를 신봉하고 예수님 제껴놓고 그만 그는 배고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계시고 성령은 안 배니까 그 사람만 따는 거야.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 저 그 교주와 맹종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 필요해요. 우리 교단에서는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교육을 시켜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 할렐루야. 돌아온 사람들 다 성령 받게야 돼. 할렐루야. 조용기 목사님이 저렇게 지금 공격을 마귀가 공격을 하고 난리나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야? 다 교인들 그새 성령 받게 놓았었거든. 성령을 받게 놓았었거든. 시끄러봤자야 시끄러봤자야. 왜 아멘? 이해가세요? 떠들어봤자야 더붕대 더붕대. 그 사람들 더 시끄러봤자 털털털털털털털털 뭉쳐. 무슨 소리인지 모르네. 순복음 교인들은요 떠들어봤자 더 똘똘 뭉쳐. 왜? 성령 받은 거 믿으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 인간은 다 실수가 많다고 그랬어. 인간은 다 실수가 많다고 그랬어. 주님이 인정한다니까. 여러분 실수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죠?
큰 일을 한 사람이 더 많은 실수를 하는 거야. 왜? 큰 일을 하다 보니까. 작은 일을 한 사람은 실수고 자시고 별로 없어. 한 것도 안는데 무슨 복음도 안 전하고 그냥 그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무슨 실수가 있어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가서 앉았는데 무슨 실수가 있겠어. 이러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렇죠? 이러다 보면 그렇죠? 오해도 받고. 뭐라고요? 가만히 그저 앉아있는 사람이 무슨 핍박을 받고 무슨 고난을 받고 합니까? 일어난 사람이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실수도 하고. 왜 안 해? 근데 주님이 다 알아요 몰라요? 누구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피와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 말씀을 의지했으면 피를 의지했으면 성령을 철두철미하게 의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주님이 분부해서 안 했어요. 에? 그래서 그분은 집착하시고 계속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를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집착해 전하신 말씀을 정말 거역하는가, 또 성령을 받고 받지도 않고 고집을 부리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고신 측에서 어떻게 했어요? 방언 받으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성령 받으면. 그러다가 요새는 방언을 다시 그렇죠? 받아도 좋다고 교수에서 통과시켜서 지금 고신들도 방언을 해요. 고집을 부리다가 옛날에 박영영 박사님이 고집을 많이 부리고 김달생 목사님이 이 대표적인 목사님들의 장로교 박사님들이야. 근데 돌 따다가 2000년 전이나 성령님에서 방언을 했지 무슨 지금 방언을 하느냐고 막 강단에서 가르치고 추석에도 써놨어. 추석에. 근데 박영용 박사님 그 유명한 박영용 박사님 부인이 방언 어느 날 방언을 받아 왜 집에 와서 랄랄랄랄랄랄랄라 막 사모님 하니까 이 미쳤나 왜 어디가 저 개구리같이 그런 걸 받았냐 이거. 성령 받았다고 그래갖고 막 한 명 더 들으라고 하는 거야. 막 사모님이 쫓겨나라고 쫓겨나라고 그래갖고 하도 듣기 싫어가지고 나중에 자기도 받았어. 받아가지고 그냥 거기다 주석에 뭐라고 했어요? 줄 쳐놨어요. 박영용 주사주 주석 봐봐요. 지금도 방언을 말할 수가 있다. 아니야. 성령이 이례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믿기만 하면 예수의 말씀과 피를 의지하면 성령이 와서 방언도 한다. 이렇게 주석으로 고쳐놨어. 왜 아멘. 이해가세요? 또 그 다음에 김달생 목사님도 사모님도 김윤옥 사모님이 우리 교회로 왔는데 아니 방언을 못 오게 한다. 나는 받고 싶어 죽겠는데 그 미국에 이제 웨스민트 신학대학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그 전도 폭발을 쓴 사람이 그 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도 폭발을 누가 제일 먼저 했어요? 에? 오카남 목사님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킨 거야. 그 주행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거기에 학교 출신인데 그분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성공 못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성공했는데 거기에 총장이십니다. 근데 중풍이 맞았어. 김달생 중풍 맞아서 막 손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길로 왔어요. 그 안수했더니 손이 쭉 펴졌어. 야, 요때는 이때다고 사모님이 나 좀 방언 좀 받게. 거기 그 자리에서 내 당회장실에 성령을 받게 했어. 그래서 막 방언하고 난리 났어.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그분도 이제 방언을 받아도 좋다.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 거야. 막 학생들 다 미국 사람들. 자기도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인도 방언 받고 3시간씩 10시간씩 20시간씩 방언 기도를 한다. 그래서 그분도 사상이 바뀌었어. 왜 안 해? 이 성령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깨달으세요. 방언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방언 받기는 일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여러분들 저 문선명이 박태선이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가봐요. 하나님의 성경 가졌어. 말씀 가졌어. 그리고 예수의 피까지도 증거를 해. 그런데 성령을 부인하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인데 셋이 하나 아파야 하는데 거기까지 못 들어가니까 그들이 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까지 따라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피를 의지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만이 귀한 도구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고집을 더 이상 부릴래 안 부릴래? 그럼 성령 밖에 하는 일을 할래 안 할래요? 머리 짓굴리지 말고 성령 밖에 하는 일을 성령 밖에 해줘봐요. 여러분들한테 잘하겠어 안 겠어? 여러분이 성령 밖에 한 사람들이 잘하겠어 안 겠어요? 지금 내가 성령 나는요 나를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지금도 찾아가면요 그들은 나한테 잘합니다. 왜? 자기는 자기를 죽었던 영을 살려서 에? 물과 피로 자기를 거듭나게 해주고 성령을 받게 해서 그 생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고 영생에 들어가게 해주신 목사님을 우습게 알겠어요? 그들은요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 봐요. 가만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밥도 주고 용돈도 왜 아멘 근데 그렇게 안 해준 사람은요 별반 뭐 그냥 내가 가도 웃었어요 목사님. 그래 진짜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한 사람은요 막 끌어안아요. 김금자 권사님 어? 한번 얘기장 한번 들어줘봐요. 예? 김금자 권사님 얘기하면 믿질 않아요. 사진도 내가 여기 있어요. 다 사진도 다 대만 가서 찍은 거 있고 여기 가서 홍콩 가서 찍은 거 있는데 그 권사님이 여러분들 얼마만큼 큰 예식장을 하는지 한번 볼래? 우리나라 최대 이게 식당이야. 왜 아, 이게 식당이야. 식당 8천석의 식당을 확보하고 있어. 이게 예식장 이런 게 칸이 여러분들 38칸 38 그리고 하루에 결혼식을 300쌍이 해요. 여기에서 이게 어디 왕집 역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우 아멘. 근데 저분은 보면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에? 대한민국의 최대의 여러분들 웨딩샵을 만들어서 그걸 안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그래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을 끌어안느냐. 내가 끌어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좋아. 나를 성령 받게 해주는 거야. 나를 하늘나라를 가게 해주는 거야. 나를 천국 시민권을 주신 분.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 내 원을 살려주신 분. 하나님을 모시게 한 분. 아멘 아멘. 이걸 한단 말이야 한단 말이야. 모시든지 간증 다음에 날 말이야. 내가 다음 마지막 주에 간증 취재 나가자. 우리 하여튼 기자들 앞으로 재미나겠어. 우리 황금희 전도사님 아주 너무너무 잘 와서 아주 서울 구미사 딱 이사 올 때 그렇죠. 사명이 있는 말이야. 아주 그냥 신문의 기업이 테레비 기자도 됐고 간증 받자고요. 간증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았다. 그분이 간증 뭐냐 첫 번째 목사님한테 성령을 받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을 주셨다. 왜 아멘. 그 다음에는 또 이도 회장님 금호의 잘령 사모님 우리 김홍자 권사님 간증 인터뷰 할게. 그가 뭐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부자되고 큰 그룹을 다 목사님이 천주교에서 나를 개신교로 개종해서 장로가 됐고 교회를 양림교회를 짓고 이렇게 큰 복을 주셨다. 한번 받자고요. 아왜 아왜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들 가난해서 우리를 부유케 한 거 믿으셔요. 부자 되는 것도 자유함이셔야 돼요. 죄에서 병만 자유함 있는 게 부자도 돼야 돼요. 부자도 돼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데 부자가 되고 남이 집은 꽤잎이 10개 분양하는데 우리 저기래 누구네 여기 한 명이 전 목사님네 집은 꽤잎이 100개 열어 1000개부터 또 잘라도 그 남들은 이틀만에 자라나는데 여기는 하루 한나절만 있으면 자라나 버려. 무슨 이해가세요? 그게 주의 종이 가서 한번 복비로 주면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요? 옛날에 도정인 목사님 그걸 알았어요. 저한테 배웠어요. 그래갖고 자기네 저 강원도에서 이러면 예?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가서 제가 이제 이 집 매출은 잘 되고 이 집 매. 근데 진짜 이게 남의 거라고 김보은 명사한테 가봤거든요. 다 시들시들의 동네께다. 근데 고집만 배추가? 야, 똑같아. 노정인 목사 요새 가고요.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막 탁 심어놓으면 가서 막 명하는 거예요. 고추가 딴 사람들보다 10배, 20배를 더 뛰어. 그러니까 헌금을? 왜 신기하다 이거. 왜 딴지 고추는 같이 옆에 심어놓는데 안 된다는데 이 집 고추는 막 이만식이네. 청양고추는 저리 가라. 이거요. 이게 다 말씀과 피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리라면서요.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가장 급한 일이 뭐예요? 성령 받게 하는 일이에요. 성령 받게 하는 일이에요. 성경에 여러분들 정말 성령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불신앙이요, 여러분들 불순종이요, 그를 반대하는 인증은 여러분들 악의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따라서 성령을 부인하는 것은 악의적인 행위,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요, 불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언제 어느 때 저 그리스도로 넘어갈지 에? 모른다는 얘기야. 우리 한정례 전사님도 조금 걸려들 뻔해서. 왜 안 해? 이제 정신 차리고? 왜 안 해? 정신 차리고 나오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그렇죠. 아, 내가 물과 피까지는 했는데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 안 했었구나. 그분이 이제 나를 지켜주는데. 아마 깨달으려 했습니다. 이해가세요? 여러분들, 성령이 없는 자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승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거는요, 성령밖에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걸 성령받지 못한 자를 성령밖에 없는 일을 가장 기뻐하는 거 믿으셔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그냥 말씀 의지하고 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는 거지, 말씀 의지하지 않고 피를 의지하는 안 옵니다. 근데 말씀과 피까지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까지, 말씀만 의지하는 게 피만 의지하는 게 뭐예요? 성령까지 의지하게끔 만들어줘야 돼. 근데 사람들은 성령이, 여러분들 성령을 받지도 않고 거역을 하고 있으니 그들이 무슨 그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겠어요? 감정이나 이성으로 영적생활하는 게 아니야. 깨달아서 마음에 오늘 깨달아서 마음에. 그래서 요거를요, 아, 졸업 안에 다 맞출 거예요. 그리고 아, 졸업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업그레이드에서 한 단계씩 해서 우리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빨리 한다고. 우린 공부를 빡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딴 신학교에서 이런 내용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분량의 성서적인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딴 사람 딴 교회 딴 신학교에서 4년 되는 거 봐. 1년 다니면 4년 되는 거 봐. 더 많이 소화하는 거예요. 따라서 4년 되는 걸 1년 만에 소화해버리는 거예요. 2년 되는 걸 6개월 만에 소화하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이해가시면 엄청난 내용. 우리는 성서만 가르칩니다. 세상 학문 안 가르쳐요. 세상 학문을 가르치면 법적으로 걸리죠. 신학원이. 그렇죠? 여긴 세상을 모르는 데가 아니야. 오직 성경만 가르치는 데.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정도면 나가서 충분히 목회할 수 있고 충분히 목회할 수 있고 충분히 이러면 부흥사들 있고 충분히 능력자 왜 안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요 다 옆 사람한테 그럽시다. 우리 모두 오늘서부터 성령받게 합시다. 우리 이종현 전사님도 남편네를 빨리 본인이 성령받게 해야 돼. 그래야 확실해. 그래야 꼼짝 못하리라면서요. 그저 말랄랄랄랄라 방언하기 마음에 들어놔야 돼. 그래갖고 앉으기만 하면 방언기도 3시간, 4시간 막 운전하면서 방. 그런 남편이 돼봐봐. 근데 그걸 안수 내가 받게 했다. 얼마나 감사할려. 그러니 부인한테 자랑하서 못하겠어요. 아이고야, 나를 물과 피로 성령을 날 거듭내는 우리 부인
도와줘야지. 허구 막 도와주리라면서요. 근데 그런 게 저런 것도 없으니까 너 갔는데 종구락지 불어먹지 불어먹지. 근데 그렇게 해놔봐. 아주 신주모시 모지라면서요. 옛날에 이기인 목사님이 남편을 부흥을 여러분들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했어요. 남편이 별 달한 거예요. 별 국회 통과됐어요. 내일 모레 가서 별을 꼽아야 돼. 준장 별 하나를 달아. 근데 성령 그 이틀 전에 누가 사모님이 남편을 대령님을 그것도 부관들 번호 앞에 참모장 번호 앞에서 둘러서 방언을 받게 해서 그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막 방언이 막 이틀 동안 막 입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신 내 소원이 하나 있다. 별 달기 전에. 그러니까 뭐가 좋냐. 별 달지 말고 신학교 가라. 그래서 그럼 별 안 달고 신학교를 가서 그리고 목사가 부목으로 나한테 이래라. 그러면 내가 교회 하나 잘라줄게. 그래가지고 분당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들 원당교회를 개척해서 잘라서 내가 가련제일 교회를 하면서 원당교회 그 한 1500명 모였는데 딱 해서 보내주니까 1500명까지 만들어서 남편을 갖다 담임 목사로 세우니까 그렇게서 목회해야 되는 부목을 봤어요. 그런 역사로 해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종현 전 도전을 해야 돼. 할렐루야. 이번에 싸고 골랑 아들들 방언 못 얻는 놈을 싹 받게 해버려야지. 우중이도 방언 받게 해. 딸내미도 방언 받게 해. 그래갖고 막 가족 전체를 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집이 구원을 만들어. 이렇게 해서 일꾼이 될 때 귀한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전체가 벌써 성령 받게 하는 일을 오늘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스승의 날 정말 부탁드려. 스승의 이 심정을 알아주셔. 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물과 물 의지하고 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자 이거야. 그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놓자 이거야. 물과 피로 거듭내놓자 이거야. 그래서 그 일을 하나라도 하는 사람이 온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다 상금 주고 멸류관 제 소원도 들어주고 하나님의 소원도 들어주는 일꾼이 되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사람 아멘. 그 일을 사람 아멘. 바꿔 직업을 바꿔 성령 받게는 직업으로 하죠. 할렐루야. 바꿔버려. 확 바꿔버려. 그냥 적당히 바꿀 게 아니라. 응?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어사라이 면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이 모시간 뒤에 권고하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심을 생각할 때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하나 주님의 진리 말씀을 통하여 깨달고 이사오니 큰 영감과 능력 주셔서 마지막 대사하며 감당한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많이 빠지셨는데 저한테 감사하고 이따 점심 먹고 뵙겠습니다.